네, 대한민국의 기타도 아주 잘 만듭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기타를 참 잘 만들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대표적인 또 라인을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치의 G5410T인데요. 네, 선생님이 뭐 그레치를 워낙에 이제 그 맛깔나게 잘 쳐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늘 약간 그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네. 반건조 체데킨스 예. 막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사운드 들어봤었는데 보통 5410을 저희가 엄청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5410입니다. 10. 5410. 약간 이 후라로에서는 조금 바디가 좀 얇은 편이라 좀, 예, 좀 네, 컴팩트해요. 좀 은근히. 그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예. 않은 그런 5410 모델로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선생님 1월인데 안 추우세요? 아, 엄청 추운데 저 파카를 입고 속에다 또 뭐 이렇게 입으면 아~ 너무 또 이거 파카 앤 반팔이었군요. 예. 선생님 아까 싸매고 오신 거 보고 오늘은 엄청 든든하게 입고 오셨는데 벗었는데 반팔이야. 오늘 지금 밖에 영하 10도. 예, 낮은데 낮은 영하 10도. 10도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은 1월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2020년이에요. 예. 12월 30일 날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날 지금 낮 기온이 지금 낮 2시면은 2시 반이면 제일 따뜻했잖아요. 예.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지금. 오늘 밤에 이제 뭐 영하 뭐 한 13도 14도 막 이런다는데 야 이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이렇답니다. 네. 아주 그냥 이 올해 여름도 걱정되고요. 그러니까요. 2020년이 이게 뭔가 가기 직전까지 네. 이렇게 고생시키고 네. 갑니다. 혹한을 지금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온도 차이가 굉장히 이 책장에서 많이 나고 있지만 실제로 밖은 영하 10도라는 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레치 5410T 하기 전에 예전에 했던 그레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했던 건 작년 10월에 했던 거고요. G5622 모델이었습니다. 5622. 이것도 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들 저희가 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거 139만원짜리였고요. 그때 선생님은 용도가 분명해졌다. 저는 반건조 체데킨스 이때 나왔네요. 그때 네, 9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오. 이제 G5420T 5420. 10 말고 20. 20 이 보면 두께가 지금 그 크기 다 비슷하거든요. 106.5cm 아, 그리고 네. 9프렛 띠뚤레 76 다 똑같은데 두께가 얘는 지금 네. 조감으로 봤을 때 그 옆에 면만 딱 보면은 62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 배 나온, 배 나온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두께를 재면은 69 정도가 나와요. 70 네. 정도 네. 근데 5420은 70, 80입니다 이게 70이에요. 예, 그게 70이고 예. 위로 이제 올려재면은 80 정도가 이만큼도 두껍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바디 사이즈 차이가 좀 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의상비를 벌어드립니다. 네, 의상비. 네, 저는 5420 세계의 대결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해서 네. 9.0, 8.5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그레치 한번 쭉 복습해볼게요. 5420TG 모델 요거 149만원이었고요. 선생님 떡케이크 저는 보급형 화이트 팔콘 이래서 그 이게 하얀색 아주 정말 예쁘게 나왔던 색상이었는데 9.0, 8.5. 네, 그리고 6128. 6128T 모델이 선생님 일본계 독일인 저는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이게 약간 그레치는 이 반건조 시리즈가 네, 반건조 시리즈. 한 줄 평이 계속 있었네요. 9.0, 8.5 나왔고요. 아 이거는 저거다. 메이드 인 재팬 349만원짜리 네, 그 다음에 말콤형 시그니처가 있었네요. 말콤형 시그니처 Z 389만원 이것도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었고요. 이거 선생님의 ACDC 스피릿 네. 저는 현재와 직류하고 과거와 교류하라 이렇게 해서 좋네요. 9.0, 8.0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5420TG 네. 5420T 캐딜락 그린 이거 진짜 예뻤는데 네. 색상 요거 그래 쳐 저는 캐딜락의 정규 입성 그린라이트 네. 이게 왜냐면 그때 캐딜락 그린이 정규가 아니었고 약간 네, 이벤트 모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자 이렇게 복습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5420이 가장 대표 모델로서 저희가 많이 했었고 네. 5420보다 좀 더 얇은 바디가 특징인 5410 네. 오늘 렛로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로드 모델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특징적인 설명 이게 5410T는 5420, 5422와 함께 그레치의 대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뭐 필터 트럼 픽업 적용된 거는 뭐 거의 다 이쪽 네. 모델들이 다 비슷하니까 일렉트로매틱의 특징이죠. 이게 컨트리 록큰롤 뿐만 아니고 약간 락 사운드까지도 네. 어느 정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스펙을 살펴보면은 얇은 바디 그리고 그 고음 블리드 회로가 있어요. 고음 블리드. 오. 네. 그 트래블 블리드죠. 트래블 블리드. 네. 트래블 블리드가 있어서 볼륨을 줄여도 하이가 살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크라프텍의 누본넛 폴로이드의 네오 클래식 핑거보드 인레이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60 비브라토 테일피스. 네.
네, 이렇게 일단 이쪽에서 얘기한 특징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스펙 알아보겠습니다. 149,000원으로 가격은 오. 저렴해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106.5cm, 무게는 3.06kg, 두께는 62에 69. 네, 그리고 76mm 구프레 뒷둘레가 나오고요.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사틴 피니쉬입니다. 오, 좋아요. 네, 그리고 넥은 메이플 사틴 스탠다드 U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헤드머신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라프텍의 누본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반 지름은 12인치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24.75가 아니고 24.6 해서 625mm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그리고 픽업에는 필터 트론 세트가 다른 일렉트로매틱 기타들처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볼륨이 각 픽업마다 하나씩 달려 있고 마스터 볼륨이 또 따로 있죠. 야,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스터 톤과 3웨이 토글 스위치 있고요. 어저스터매틱 빅스비 라이센스드 B60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자, 조금 더 반건조에서 조금 더 건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팬더 앰프고요. 완전 건조인데요? 네, 이거는 건조가 꽤 많이 되게 쫄깃쫄깃한 네, 느낌 나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디가 줄어든 만큼 아, 그 공명이 그때. 살짝 덜해가지고 약간 솔리드 바디 기타 같은 사운드 쪽으로 약간 약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드한 매력이 조금 야, 더 추가된 조금 느낌. 있어요, 네. 네. 오, 마샬이고요. 야, 이거. 진짜 좋네. 네.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아, 좋네요. 우와. 오버드라이브가 아주 아, 잘 감기네요. 잘 감기네요. 이게 약간 살짝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벙벙거리는 느낌이 조금 적은 기본 스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올렸을 때 더 네. 착 감기는 것 같은 네. 약간 살짝 마른 걸 구운 느낌이라 좋네요. 와, 코러스랑 잘 먹네요. 개인이 예, 다른 무대들에 네. 비해서 쭉쭉 뻗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강하네요. 마샬 들어볼까요?
8까지 넣어보죠 뭐. 네. 네. 좋습니다. 아유 좋다. 네, 개인 톤이 확실히 매력이 또 확실하네요. 랜로드. 자 그러면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메이킹 한번 또 해볼까요? 자 가자. 비브라토. 확실히 그 할로우 네. 특유의 그 벙벙하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 네. 좋네요. 자, 그러면은 반주 묻혀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느낌이 야, 확실히 그 솔리드한 매력이 잘 살아있는 네. 그 느낌이 아주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5410이 20과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매력을 그런 포인트에서 찾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가격이 한 130만원대에서 110만원대로 한 20만원정도 이렇게 체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 할로우 바디가 뭔가 약간 너무 큰 할로우 바디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그레치 감성은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20보다 아, 요걸, 10이 조금 더 연착륙을 할 수 예. 있는 아주 대안이 되지 않을까 편하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410 일렉트로매틱 레드 로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들어볼게요. 한류 그레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류 그레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반건조 체데킨스에 이어서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건조가 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랐다는 느낌이 네, 아니고, 좀... 씹다 보면 또 수분감이 느껴지는 네. 근데 이 겉면이 잘 이렇게 말라있는 네. 어떻게 예를 들면은 정말 잘 말린 고급스러운 울릉도 오징어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네. 씹다 보면은 또 맛이 폭발하는 팍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말린 울릉도 오징어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겉바속촉이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바로 겉바속촉. 네, 5410T 오늘 약간 솔리드 같은 솔리드 기타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 잘 같이 봤고요. 승채 씨는 뭘 10점을 줬네요? 아, 네,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뭐 굉장한 그 멀티 이펙터라기보다 네. 프리앰프 같은 아, 걸 하나 했는데 엄청난 가성비에 뭐가 나와가지고 네. 승채 씨가 또 눈 돌아갔었습니다. 아, 그 정도 눈 돌아갔었어요. 무슨 칠레 브랜드였는데 네, 되게 독특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 점수 몇 대면?
99. 네. 아, 좋은 점수였네요. 좋은 점수 받았네요. 네, 여러분들 뭐 저희가 미리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점수 체계가 이제 이, 그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고 이 변별력도 점점 이제 쌓이면서 흐려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세부 항목으로 나눈 새로운 점수 체제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기 좋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네. 공개를 하면서 약간 그 처음에 이제 그 살짝 예, 가오픈 기간을 거쳐가지고 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올해는 점수 체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